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 파이널 컷 프로 강좌를 올리고 있는 A87 브룩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파이널 컷 프로 단축키에 대한 내용이에요. 파이널 컷 프로 단축키는 영상 편집 과정을 더 빨리 해주고 편안하게 주는 편의적인 요소들 중에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파이널 컷 프로가 영문을 베이스로 만들었다 보니까 한글 입력기 상태에서의 단축키가 먹히지가 않아요. 따라서 저희가 한글로 자막을 입력을 하고 이제 특정한 단축키를 사용해서 명령을 수행하려고 할 적에 다시 영문 입력기로 바꿔줘야 하는 여러가지 불편함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오늘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뭐 특별하게, 뭐 특별하진 않지만,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파이널 컷 프로에서 한글 단축키를 사용하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파이널 컷 프로 상단에서 파이널 컷 프로라고 하는 이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 커맨드라고 하는 이 항목에서 커스터마이즈 요거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파이널 컷 프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단축키들이 보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명령을 편집자가 사용하기 편한 단축키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단축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를 참고하셔서 단축키를 쉽게 습득할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튼 이 항목을 자세히 보시면은 쉬프트나 컨트롤 알트 커맨드 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이거를 제외한 옆에 키라고 되어 있는 값을 보면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글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거를 한글로 바꿔주면 되는데 바꾸지는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걸 한글 타자로 바꾸게 되면은 영문 상태에서 명령어가 입력되지 않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글 자막을 입력하고 나서 영문으로 그 다시 입력기를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그런 반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바꾸시면 되고, 이 캡션이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한다, 단축키가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ADD 캡션이라는 이 항목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떠한 특정한 메시지가 뜨죠. 이거를 그냥 카피 뭐 이렇게 만들어주면 보이시죠? 이렇게 한글 치읓이라고 하는 요게 뜨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글 입력기 상태에서 단축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엄청 많거든요.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다 설정을 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자유로우신 분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 다 한글로 바꿔주신, 변환시킨 파일을, 커맨드 파일을 올려주셨어요. 그 파일을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료를 받으신 이후에 단축키 파일을 파이널 컷 프로에 입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파일을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파일을 받았다고 치고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죠. 일단 받은 파일은 자신만의 폴더에 담아두고, 그리고 파이널 컷 프로 상단 메뉴에서 아까와 동일하게 파이널 컷 프로 커맨드스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임포트 이 메뉴를 클릭을 해줘요. 그럼 저장하에 저장되어 있는 폴더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뭐 제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당 파일을 선택을 하고 오픈을 눌러주면 이 커맨드라고 하는 파일 요 하단에 이 메뉴가 떠요. 이 fcpx10.4.2kor 요 파일을 제가 다운로드를 받은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한글 입력기 상태에서도 지금 보시면 여기 한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파이널 컷 프로에서 커맨드에서 임포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커맨드 파일을 적용을 시켜주고, 그리고 다시 이 하단에 있는 이 파일, 이 생성되어 있는 이 커맨드 세트를 적용을 시켜주면은 이제 한글 단축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앞서 소개드렸던 이제 하나하나 전부 다 이렇게 한글 입력기를 사용해서 커맨드를 재입력해야 되는 이 과정 필요 없이 바로 파이널 컷 프로에서 한글 입력기 상태에서 이제 단축키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한글 단축키를 파이널 컷 프로 내에서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것으로 오늘의 파이널 컷 프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